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아이폰 수리할 때 이제 뭐 초기화를 해야 되느냐, 데이터가 날아가느냐, 삭제되느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잘 사용하던 아이폰 갑작스럽게 사진 문자가 지워질 일은 사실 뭐 흔하지가 않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아이폰 액정 수리라든지 뭐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, 경험상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구입한 이후에 뭐 업데이트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아이폰 7을 산다든지 아이폰 8을 사신다든지 구입 이후에 뭐 아이튠즈 연결조차도 잘 안 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기간이 뭐 한 1년이 넘어간다거나 2년 정도가 돼버리면 사실 1년에 아이폰이 업데이트 뭐 한 두세 번씩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한 번도 안 밟은 경우가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뭐 액정, 배터리 이렇게 교체하려고 이렇게 뜯고 다시 조립을 하면 갑자기 뭐 아이폰이 뭐 재부팅 된다거나 아이튠즈 로고 표시 뜬다거나 무한사화 뜬다거나 이렇게 자꾸 표시 이상 증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수리할 때 현실적으로는 뭐 일반적인 폰에서는 다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데, 다만 폰 구입 이후에 뭐 한 1년에 뭐 한두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한다거나 뭐 구입한 이후에 뭐 아이튠즈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OS 뭐 백업이나 이렇게 업데이트 작업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뭐 배터리를 뽑았다거나 뭐 액정을 다시 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태가 수리를 했다거나 하면 갑자기 아이폰이 뭐 무한부팅 재부팅 된다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복원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, 이때 아이튠즈나 아이클라우드 쪽에 백업이 안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폰 내에 있는 데이터는 100% 살리기 어렵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아이폰 수리하실 때는 구입한 이후에 내가 한 번도 이거 업데이트를 안 한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자료를 백업을 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폰 수리할 때 일반적으로는 괜찮으나 예를 들어서 뭐 구입한 이후 아니면 1년 이내에 막 한 번도 안 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미리 자료를 백업하시고 이렇게 업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아이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폰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방치되는 폰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이렇게 계속 충전을 시켜줘야 아이폰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, 아이폰 사설에서 수리하실 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세한 건 카페 가입하시고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